선생님 킬러가 너네 선생님과 닮았었니? 사실 시험이 끝나고 상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아까까지 자버렸거든. 방금 일어났는데 선생님과 진짜 꼭 닮은 사람이 죽이듯이 쫓아와서. 그렇다면 그녀가 자주 머무르는 곳과 단서가 있을지도. 넌 일단 그곳부터 시작해야 해. 그녀가 자주 머무는 곳? 교무실 얘기하는 건가? 송 선생님이 자주 머무는 교무실? 거기에 선생님 자리가 있잖아. 그럼 일단 본관으로 가야 교무실이든 출구든 찾아볼 텐데. 어?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여기 1-A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어. 아마 당번이 놓고 갔나 봐. 그 애가 교실 문과 매점의 양쪽 문을 관리하니까 그 반 어딘가에 본관 열쇠가 있겠지? 본관 열쇠를 얻은 다음 교무실로 가도록 해. 아, 1-A를 가야겠네. 이걸 어떻게 해? 넌 여기에 있을 거야? 언제 그 킬러가 여기로 올지도 모르잖아.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빨리 1-A반으로 교실로 가서 본관 열쇠를 찾아봐. 나중에 보자. 공포게임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법칙. 영화. 영화에서는 반드시 흩어집니다. 게임. 대표적인 얘기로 화이트데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대. 같이 가지를 않아.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뭉쳐 다녀야지. 어? 이거 학교 왜 다녀서? 집단의식이 없어 얘네들. 그래 갔다 올게. 아, 자판기 나이스. 잠깐만, 내가 2,000원 있다. 내가 지금 이 가격이 이 정도 버거가 학교에서 팔리다니. 체력을 전부 회복시킨다. 한동안 오래 달릴 수 있다. 이거 꽤 괜찮네. 이것도 체력을 조금 회복시킨다. 얼마나 회복돼? 1,500원. 세미칩. 초코바 한 칸? 그러면 이거는 가만 있어봐. 이거는 초코바 4개 살 거면은 4칸 회복인데 이거는 전부 회복이니까 이건 5칸이네? 과자 3칸? 과자 창렬이야? 햄버거가 4칸이라고? 햄버거는 전부야. 아, 근데 4칸 회복시키겠다. 한 칸 남았는데 한 칸마저 없어지면 죽지. 그러면 지금 살만한 게, 근데 야, 내 생각인데 대베스 칩 하나랑 초콜릿 바 하나씩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체력이 막 두 칸 날았다? 애매하잖아. 그럴 때는 치료하기 어렵지. 초코바 네 개를 사자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사고 이빨 썩어? 닥쳐. 다 샀어. 야, 여기서도 파네? 어? 아이, 미친! 야, 이거 독 걸리는 게임이야? 아, 1,000원 남겨둘걸. 아, 이거 왠지 해독제 나중에 사야 될 것. 뭐야, 이거, 이씨! 이것만 샀으면 안 됐는데, 이거. 출혈도 나네, 이거. 큰일 났네. 500원이라도 벌면 와야겠는데? 이런 젠장. 무섭지? 세이브. 아, 블록이 됐어. 그럼 재미없지. 이거는 1-A에 무조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 미션을 진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게임에서 아마 1-A 쪽에 선생님을 배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일단은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바로 선생님 만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바로 내려가고 여기서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와. 1층은 화장실이 고장 났잖아. 그래서 2층으로 와서 2층 화장실에다가 가만 있어봐. 3층까지 올라와도 꽤 괜찮겠는데? 아이씨. 아이 미친. 아이 저 미. 야저 어떡하냐 저거? 야저 저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 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네 이거 이.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4층 화장실이 고장났으려나? 4층 화장실 고장났으려나? 이거는 바로 뛰어서 2층으로 간다. 그래서 2층 화장실에 선생님 따돌려 두고. 아, 지금 문 앞에 진짜 대기하는 거 아니야? 어? 선생님. 개구시야. 야, 개구시야. 선생님 지금 몰라, 나. 여기로 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자. 이러면 절대 있을 수 없지. 좋았어. 완벽했어. 야, 키 얻었잖아. 이것도. 무서워. 무서워. 세이브. 물병 하나 500원 나이스 좋아요. 페이지 한장 얻었다. 본관 열쇠를 하나 얻었다. 자, 본관이라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가만 있어봐. 이거 메모 한번 봐. 우등반 교감 진성태. 어? 지금 아 교감이구나. 카페테리아 오른쪽이야. 아 다른 가만 있어봐. 저거 지금 확인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읽어야겠다. 다른 공립고교와 달리 세와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각 인... 아, 야, 필요 없어. 필요 없는 내용이야. 필요 없는 내용이고. 발소리가 오른쪽으로. 어우. 큰일 났네. 바로 갈 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 조졌는데? 저기는 잠겼어. 한번 방송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봅. 뭐야? 얘야? 새우? 나도 있었구나. 지금 학교가 완전 미쳤어. 빨리 나 따라. 지금 당장 이 학교로 나가야 해. 잠깐. 진정하라는 친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너 아직 킬러 못 봤구나. 진짜 딱 송 선생님 얼굴에 옷도 똑같이 입은 사람이 커터칼을 드르륵거리며 쫓아온다고. 그큰에 피 같은 것도 묻어 있어. 너 미쳤냐? 왜 겁주고 난리야? 송쌤 닮은 사람이 왜 커터칼을 들고 돌아다닌댕? 그래, 나도 이상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쩌겠어. 행여나 마주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도망쳐.
헤헤. 그렇다면 수의 아저씨를 찾아봐. 그분이 대부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관 수의실에 들려보던가 저기 CCTV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던가 하면. 농담은 했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너 핸드폰. 아 맞다, 나 완전 까먹을 뻔했네. 핸드폰을 우리 반에 놓고 왔어. 에휴 맨날 이런다니까. 야 세호야, 우리 같이 다녀야 한다고. 아 이런 가버렸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따라가? 기다려? 아니면 그냥 가? 어떡하지? 이거 새우 안 살리면은 배드 엔딩이다 이거는. 100퍼 1-2반 가자. 가야돼 이거는. 바로 가면 나올 것 같아. 뒤로 돌아간다. 일로 간다. 여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자. 같이 좀 가야지 진짜. 새우 살리면 커밍아웃 엔딩 된다고? 미쳤어? 아 여기 있네. 지키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존나 빠르게 세이브. 뭔 소리야? 여기서 소리 나는데? 야 새우 어디 갔어? 아니 야 새우 어디 갔어? 새우 우리 반이 아니구나. 야 새우가 이 반이 아니네. 다른 반인 거야. 어 미치겠네. 옆반? 이런 젠장. 끄고. 왼쪽인가 보다. 왼쪽 옆반인가 보다. 옆반 조졌다. 조졌구나. 일로 가면 100% 있는데. 아, 일로 가면 100% 있어. 들어가! 여기냐? 세이브. 얘 옆반이 아닌가 봐.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일단 들어가 봐. 1-C? 아... 젠장 1층이야? 그냥 진짜 따라갈 거 그랬네. 1층 1-C로 가보자. 아까 안 따라가봐서 그런가 봐. 그냥 나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불도 일부러 안 보일 때 키는 거야. 좀 뭐야? 멍청아 멍청아 들어가. 얼른 들어가. 와. 이거 나중에는 찾을 것 같아. 그리고 왠지 느낌이. 어 그냥 가세요. 제발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열지마 열지마. 그러지마.
순간 찾을 것 같아. 개 같은 거. 다음 파분들 반갑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얘가 도대체 몇 반에 있다는지 모르겠네. 1-C반은 안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올라가야겠다. 카페테리아 가야겠어. 가통 연수님 고맙습니다. 메모에 자 보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자. 새우 자 새우가 몇 반인지는 나와있지가 않아. 이거 봐, 안 나와있어. 이거는 다른 반 얘기야. 메모에 나와있지 않아. 오우 이게 굉장히 여유롭네. 나도 처음에 같은 반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없더라고. 안 따라가서 완전 그런가봐 진짜. 본관 열쇠 찾았어.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오려 했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다고 사라지더라고. 친구? 그게 누군데? 아 세호라고. 우리 반 친구야. 뚱뚱하고 안경 쓰고 덕후 같아. 그래서 네 친구가 너처럼 이곳을 돌아다니는 거지? 흥미롭군. 아무튼 일단 본관으로 가봐야겠어. 그래 빨리 교무실로 가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거 찾아봐. 같이 가지 않을래? 가자! 나의 손을 잡아줘! 여기서 딱 이 말만 했었어야 했는데 뒷 멘트가 구려. 나 완전 무섭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안 가지 멍청한. 이거 봐 이거 봐. 여자를 몰라 이렇게.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바빠. 나쁜. 에휴씨.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가지. 라면 먹을래? 라면 먹을래? 자판기 라면 많은데. 페이지? 아까 없었나? 마법 같은 광경. 난 도무지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꿈이라도 꾸는 걸까? 그 여자애는 마법사인 마냥 내가 자주 하는 게임인들에는 나올 법한 마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애가 교복 차림의 코앞에서 나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법을 보여주는 건 정말 게임보다 더 강렬한 느낌이었다. 이거는 미연시를 한 거야. 탈출. 어? 제목이 탈출인데? 여자애는 내게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어떤 무언가가 내 등자락을 붙잡더니 잠에서 깨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밤새 자버린 것이었다. 꿈이라니. 하지만 그건 정말 내가 꿨던 꿈과 다르게 무척이나 생생했었다. 비록 못한 숙제 때문에 혼나긴 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꿈 생각뿐이었다. 예술이?